문구들 가운데는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수고를 하시는데 제일 수고를 많이 하시는 분이 이현준 재무부장. 우리가 7시간의 연습을 하면은 6시에 나와서 모든 장소,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커피 물 끓이고 뭘 필요한 살림을 다 맡아서 또 다들 9시 반에 끝나서 돌아가면은 모두 갈 후에까지도 점검을 하고 아무 이상이 없는가를 재확인하고 그 일을 옆에서 총무가 돕고 그러면서 오늘을 맡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수고를 생각해서 상을 주자면은 뭐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그분들에게 그냥 표시하는 걸로 상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쌀 열 자루가 지금 그 도착이 안 돼가지고서 그것이 지금 대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 우선 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아니 부도는 안 되니까. 아니 우리가 여기서 부도 내면 됩니까? 저 아까 누가 이상한 부도 같은 소리 했지. 그리고 우리가 코랄 안에서 본받고 모두가 노력해야 할 일이 출석입니다. 출석. 개근. 그 개근 한 분은 보통 뭐 정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개근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1년 12달 결석 한 번도 안 하는 게 개근이죠. 그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가 출석부를 매주 발송을 해서 보고 계신데 1년을 통계하니까 한 번도 안 빠진 개근자는 없습니다. 이 사람인데 한 번은 빠진다. 한 번 빠진 분이 가장 우수한 분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안 빠진 분이 옛날에는 있었어요. 1914년 1915년에는 없는데 13년 말부터 14년 1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지갑도 물론 안 했고 조퇴도 물론 안 했고 그런 사람이 과거에는 있었어요. 금년에는 그 과거에 있던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저울시다. 아이고. 근데 출석부에 동그라미 표가 들어가면은 출석을 했다는 건데 사실은 어떤 분은 동그라미인데 삼각형을 넣으려고 그랬어요. 왜? 지각을 하는 거든가 조퇴를 하거나 이거는 동그라미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았는데 삼각형이 없더라고 컴퓨터 키보드에. 그러니까 여하튼 저 출석을 좀 더 장려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출석을 금년도에 통계 내놓은 결과 한 번 결석한 분들은 지휘자 장교수와 반주자 정선 두 분은 뭐 책임상 한 번 딱 저 패밀리 저 베케이션 하와이하고 또 한국 여행 저 공연 때문에 한 번하고 그 다음에 한 번 결석한 사람이 금년에 나도 한 번 딱 했습니다. 나도 패밀리 베케이션 때문에 한 번 딱 하고 그 다음에 두 번 결석하신 분이 조금 아까 제일 수고 많이 했다고 이현준 장군 이경일 총무 두 번 결석을 했어요. 지갑은 있지 양심에 좀 걸리죠. 지금은 삼각형이 없어서 지갑이 넘어갔는데 그리고 저 노 목사님과 우리 최영훈 장로님은 조금 늦게 조인이 돼가지고서 처음부터 1월 1일부터 스타트가 안 돼서 했지만 그 초기에 오셔가지고는 아주 개근자에 준하는 그런 출석률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 결석. 네, 대단히 감사한데 그런 상을 급족하게 드렸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냥 신용만 하고요. 신용만? 네, 신용만 하고 지금 경찰로 도네이션 해준 상이 여럿 있는데 우선 자동차 오일 체인지는 때가 되면 해줘야 되거든요. 때가 되면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상 드리면은
필요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드리는가 지금 내가 생각 중에 있고, 아 내가 하나 빠뜨린 게 죄송합니다. 상 중에서 우리가 크게 감사하고 기억해야 될 상이 두 분이 있습니다. 두 분 수상. 우리 같이 모임에 간식을 제공하는 것을 한 사람이 연속 장기간 동안 하는 얘는 내가 못 봤어요. 보통 그저 한두 번, 다음번에 아, 안 한 사람 하십시오, 아, 안 한 사람 하십시오 이렇게 돌아가는데, 우리 모임에서는 그거를 그 쉼없이 매주 제공을 해주시는데, 우리 장 교수는 제일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이 그 간식. 그 일을 담당해 주시는 분이 우리 여기 최 장로님, 최원 장로님인데, 사실은 장로님은 들고만 오는 거예요. 네. 그거를 손수 다 마련해서 여러 시간 동안 준비해 가지고서 매주 그 오랜 기간 동안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분 우리 저 이기덕 목사님도 주로 목사님은 들고 오시고 사모님이 많이 그걸 뒤에서 해주셔서, 우리 사모님은 저기 무슨 유치원인가요? 가든그로브 쪽에 그 뭐야 그 너서리 스쿨인가 저 운영하시는 원장님이고, 바쁘신데도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저 최 장로님 댁은 전도사님으로 또 역시 바쁜 분인데도 어김없이 그렇게 그동안 우리들을 위해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